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 김 여사는 이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사이에 한국문화원을 찾았습니다. 문화원 직원들은 건물 1층 입구에 김건희 여사님의 한국문화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적힌 스크린을 띄워놓고 김건희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하운드 체크 무늬의 투피스 그리고 검은 허리끈을 착용한 김 여사는 오지훈 한국문화원장이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상 외교인데 부인도 함께 정상 외교에 대비를 해서 이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한국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활동을 하면은 왜 공개적인 활동을 하느냐 이것도 비판을 하고 또 조용히 활동 있으면은 또 왜 조용히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일거수일투족이 다 비판의 대상이었던 사람들. 자,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뭐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데 왜 해외에 나갔냐 또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 나간다고 공격을 하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한다고 아무데도 안 가고 있다고 또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자, 이렇게 지금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활동을 하고 그게 외교인 것입니다. 외교 활동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 이 스페인 마드리드로까지 가는 15시간 동안의 비행기 안에서 축구를 봤다. 여기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리미어 리그 축구를 봤다. 그러니까 관련된 기자들이 비행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쉬신나라고 물으니까 못 쉬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보느라고 못 쉬었다. 그럼에도 이제 짬짬이 축구도 보고 책도 좀 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휴식 차원에서 기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축구 영상을 봤다는데 그러니까 마치 15시간 내내 이 축구를 본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왜 나토에 가느냐 또 이걸 또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G7 같은데 과거에 문재인이 갔던데 거기는 못 가고 왜 나토에 가느냐. 자, 나토에 가면은 거기가 러시아와 또 중국 여기와 대립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간다고 안 가면 안 간다고 뭘 해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치열하게 정파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런 양상의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받아서 갔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자, 그 배우자로서 공식 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화원 1층에서 진행 중인 전통이 새로움을 입다라는 주제의 디자이너 김아영 씨의 작품도 둘러봤다고 합니다. 한국 전통 의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옷들인데 김 여사는 설명을 들으면서 옷감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작품에 사용된 옷감 인견이 훌륭한 소재라면서 한국 의류 소재의 가치가 남다르다. 대한민국의 문화는 크리에이티브하게 확장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확장 가능하다. 자, 이게 한국 문화원을 방문해서 지금 전시를 둘러보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옷감까지 이렇게 만져보고 있고 한국의 인견이 훌륭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 여사는 옷을 입어보는 체험 공간에서는 스페인 현지 분들이 많이 오느냐라고 물었고 또 그래서 2층 도서관에 전시된 한글책, 한국 영화 DVD 그리고 유아용 한복 등을 둘러봤습니다. 공예 체험방과 한글 학당 등도 함께 살펴봤다고 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40여 분간 한국 문화원을 둘러보고 직원 관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페인 안에서 현재 K-컬처, K-문화 또 K-요리가 활성화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국 문화원 10년째 되지만 이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 여사는 스페인은 벨라스케스의 고향이자 현대 미술 창시자 중에 하나인 피카소의 본국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정말 더 격려가 많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기 오늘 와보니까 조그만 이 안에 모든 한국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한국을 더 홍보하고 알리는데 자부심을 가지는지를 제가 잘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해외 순방 일정 가운데 이제 이 정상들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은 14차례에 걸쳐서 다자 뭐 이 또 쌍방 이런 회담이 있고 그걸 소화하게 되고 김건희 여사도 이렇게 한국 문화원 같은 이런 일정 또는 이 그 다른 외국 정상 부인들과의 간담, 환담회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짜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무대에서 우리 김건희 여사도 다른 정상 부인들과 함께 나란히 이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상, 말하자면 영부인 외교를 펴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도 그 부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만큼 지금은 이 정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공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 이 뭔가 조심스럽다, 또 무슨 사고 칠는가, 말실수를 많이 한다 이렇게 또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 첫 외교 순방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도록 기대하지는 못할망정.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거기가 갈 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토에 갔느냐, 여기서부터 또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뭐 학력 또는 이력 거기다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의혹을 계속 지금 내쉬고 있으니까 아마 다른 외신들이 보면은 자, 한국의 영부인은 뭐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공세를 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 내내 이 축구만 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고지 듣는 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 말하자면 지상파 방송이나 여기 더불어민주당 내용을 중계방송하듯이 보고 있는 이런 언론들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세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모든 뉴스는 점검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면서 봐야 될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편파적이다. 일방적으로 지나고 있다 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일정을 잘 마치고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이 외교 활동을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